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5일부터 20일까지 남강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유등축제는 오징어 게임과 BTS, UAM, 인공위성 등 K컬처와 우주항공도시를 강조한 새로운 등을 포함해 7만여 개 유등이 불을 밝히며 전시 장소도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확대합니다. 축제 기간인 10일부터 20일까지는 개천예술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도자기를 만들었던 사람, 사기장의 삶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명품 중심의 도자기 전시가 아닌 깨어진 조각, 사금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기장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좋은 흙과 물이 풍부했던 경남 지역에선 조선시대 사기를 굽는 전국 사기소 139곳 가운데 가장 많은 37곳이 운영됐습니다. 사기 장인의 어떤 상과 애환을 저희들 전시에서 녹여내므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